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드디어 신비 아파트 시즌 3가 시작됐습니다. 뽀뽀뽀뽀뽀뽀뽀뽀. 와, 이거 정규 시리즈 드디어 얼마 만에 등장하는 거죠? 1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방영되자마자 바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시즌 2보다는 훨씬 더 스토리라든지 퀄리티가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신비 아파트 방영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리뷰 겸 약간 추측 컨텐츠 느낌으로 퀴즈도 풀면서 매주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신비 아파트 공식 앱이 출시가 됐는데 또 보시면은 지상 최대 신비 아파트 퀴즈쇼가 있습니다. 참고로 리뷰 컨텐츠이기 때문에 스포일러 그 자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퀴즈! 우리 한번 만점 노려봅시다. 렛츠고. 신비가 하리두리에게 준 새로운 아이템. 1번 고스트볼 XX, 2번 고스트볼 X, 3번 고스트볼, 4번 신비 요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첫 번째 문제라 그런지 아주 좀 쉬운 문제를 준 것 같아요. 고스트볼 XX! 자, 문제 2번. 1년 뒤 미래로 간 하리와 친구들, 원래는 몇 년 후 미래로 가려고 했을까요? 금비 같은 경우에 시간 요소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좀 더 멀리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저 기억하기로는 1년 뒤밖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금비가. 하지만 원래는 한 10년 뒤 정도 가려고 예상을 했었죠. 자, 문제 3번. 1년 뒤 미래로 가지 않은 사람은? 1번 하리, 2번 강림, 3번 리온, 4번 둘이. 그 미래로 갔을 때 리온이는 없었습니다. 아이기스 쪽에서 계속 그 예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리 일행이 없었습니다. 리온이죠. 자, 문제 4번. 1년 뒤 미래에서 하리와 친구들이 목격한 사람들 중 돌이 되지 않은 사람? 아, 맞죠. 그 1년 뒤 미래에서 지구 전체가 종말이 된, 귀신들이 완전히 지배해버린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하리네 가족들이 전부 다 돌이 돼버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강림이는 안 나왔었죠. 강림이. 정답. 아, 현재까지 매우 스무스해요. 자, 문제 5번. 1년 뒤 미래에서 악기에 쫓길 때 강림이가 도와준 사람은? 이거 현우가 막 쫓겨다니지 않았나요? 현우. 그렇지. 문제 6번. 1년 뒤 돌이 된 하리와 둘이가 먹고 있던 것은? 막 가족들이랑 전체가 다, 네, 돌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을 아주 맛나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들고 있다가 그대로 돌이 돼버린 모습. 자, 보스, 최종 보스 등장했죠. 그때 모습을 보아하니 그 예언서 석판이었는데 그 석판에는 6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밝게 빛나자 첫 번째 귀신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6개 예언이 말이죠, 6마리의 귀신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니, 6개죠 이거는 뭐. 오피키언의 예언서, 최종 보스 오피키언의 예언서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1번 하리네 집, 2번 강림 엄마네 집, 3번 신비네 집 맨홀 뚜껑, 4번 별빛 초등학교. 왠지 강림 엄마네 집에서 좀 있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서도 신비네 집 맨홀 뚜껑에 붙어 있습니다. 쫙. 자, 문제 9번. 요번에 등장했죠. 더블 X. 원래는 선기만, 네, 그 고스트 피규어로 바뀌었었는데 요번에는 신비가 업그레이드 기술을 통해 악기도 고스트 피규어로 추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신비가 새로운 고스트볼 더블 X 소개할 때 나온 에너지볼의 개수는 말이죠, 선기 두 개랑 악기 하나 둥둥 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야, 여기부터 문제 약간씩 어려워지네. 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3번이야 이거는. 그렇지. 고스트볼 더블 X는 악기를 소환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란색은 이제 선기, 그리고 빨간색 악귀. 그래서 완전히 승천해버린 부엌신이나 지하국 대적 이런 애들까지도 소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악기 소환 가능합니다. 자, 문제 11번. 오피키언의 첫 번째 예언에서 무엇이 오면 영원히 잠에 빠질 것이라고 했나요? 자, 첫 번째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의 하늘이 오면 영원한 잠에 빠질지어다. 황금의 하늘은 모래바람을 뜻하는 거죠? 황금의 하늘. 샌드맨은 어떤 아이에게 찾아올까요? 1번 숙제하는 아이, 2번 부모님 말 안 듣는 아이, 3번 스마트폰만 하는 아이, 4번 밤에 잠을 안 자는 아이. 샌드맨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자고 있는 아이에게 찾아와 영원한 잠을 선사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는 아이. 자, 문제 13번요. 샌드맨에게 당한 남자아이의 이름은요. 예, 아주 밤늦게까지 게임만 하다가 샌드맨한테 오지게 참교육 당해버렸거든요. 승재야, 잠 자라. 샌드맨이 나타날 때 함께 등장한 새의 종류는요. 샌드맨 자체가 까마귀 귀신인데 이거는 그 쫄따구도 까마귀죠. 예. 문제 15번. 샌드맨에게 당한 아이들은 무엇에 갇힐까요? 1번 요술램프, 2번 모자, 3번 모래시계, 4번 꽃병.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샌드맨이 모래시계로 가둬버리는 그런 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왜 까마귀인데 샌드맨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아, 요런 식으로 모래와 관련된 능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샌드맨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죠. 모래시계 안에 가둬버려서 영원한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모래시계. 문제 16번. 승재가 결석한 날 담임선생님이 승재 소식을 말할 때 친구들이 공부하던 과목은요? 야, 이거 에반데?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야, 여기서 많이 떨어지겠네. 아, 뭐였지? 아, 제가 막, 아, 그 장면은 떠오르거든요. 애들이 막 그 책 뒤에 설명해가지고 야야야 이러는, 걔 승재 또 게임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장면은 생각이 나는데, 왠지 수학일 것 같은데요? 이건 모르겠다. 찍자. 맞춰봅시다. 와, 찍신 강림. 아, 자, 샌드맨을 찾기 위해 팀을 나누어 찾는 하리와 친구들. 같은 팀이 아니었던 사람은요? 아, 맞아요. 샌드맨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 찾아오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팀을 나눠서 밤을 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리와 친구들 같은 팀이 아니었던 애는, 아! 신비랑 현우랑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현우가 갇혀버렸거든요. 신비, 현, 오케이, 신비. 자, 문제 18번. 영속의 물을 쓰기 위해 무기에 붙인 부적의 색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각각 어느 능력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제가 봤던 거는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렇지. 자, 문제 19번. 얼마 안 남았어. 남은 문제 단 두 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샌드맨은 어떻게 강림의 검을 부러뜨렸을까요? 아, 맞습니다. 여기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죠. 무려 강림이의 검이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바로 샌드맨이 와그작 물어 뜯어버렸거든요. 요거는 이제 강림이가 또 새로운 무기를 얻기 위한 떡밥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말이죠, 바로 부리로 물어가지고 그냥 거다로 냠냠 쩝쩝 와그작 하면서 강림이의 검 그대로 아작내버렸습니다. 부리. 야, 뭐야, 나 영재인가? 샌드맨을 물리친 하리가 소환한 고스트는 바로, 네, 여기서 드디어 고스트볼 더블 X가 첫 번째 출격을 합니다. 저는 그 더블 X를 사용해서 갑자기, 네, 빨간색 고스트 피규어가 나오길래 뭐? 뭐야?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바로 악귀인 우사첩을 소환한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악귀까지 소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봤었던 귀신들, 예, 다시 한번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억신이, 그리고 지하국 대적, 얘네들이 그 보스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좀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 포스터상으로는 두억신이랑 만티코어가 그 합치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두억신이는 왠지 꼭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답! 우사첩. 렛츠 킬.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신비 아파트 1화 퀴즈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어요. 1화 한번 풀어봤는데 2화 같은 경우에는 군요기가 등장을 하죠. 보니까 막 고양이들, 동물들을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던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뭐 능력들을 또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피키언, 아직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실루엣조차도 잘 안 나왔거든요. 최종 버스 오피키언의 정체 너무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들 앞으로 이야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언더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또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